사진을 보면 옛날에 왜 그 영화 그거 뭐죠? 나 돌아갈래 할 때. 그 바카사탕. 바카사탕 그 느낌이 항상 나서 사실 이게 니콘 D750이 DR이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아. 이 어두운 터널. 예. 터널 바깥에 지금 남자. 저는 저 남자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. 아니 저는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다만 저기 말고 여기 사인 있는 그렇지 그 뒤쪽으로 그쪽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이 사람 또 사진 볼 줄 아네. 이 자리가 아니라 예. 왜냐하면 이 정 가운데 딱 있는데 지금 어딘가 바라보고 있잖아요. 이쪽 예. 방향인가요? 예. 지금 이 느낌이 네. 정말 좀 자귀적인 네. 그러니까 이 만든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여기를 걸어가고 있다면 이 기념사진 촬영 같은 느낌이 사라지면서 네. 이 뒷모습으로 네. 철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이 모습이 보인다면 네. 이건 어떤 센과 치히로의 뭐 행방불명이나 예.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예. 또 다른 터널을 지나면 무슨 드라마처럼 예. 좋은 곳이 있을 거야라는 곳을 찾아가는 어떤 한 남자의 으흠. 그런 외로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거든요. 아하.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야 야 움직이지 마. 야 조금만 왼쪽으로. 야 저쪽 봐봐 막 이런 게 지금 느껴져요. 그 김우현 PD 우동기획 같잖아요. 거기에서 딱 그 고정되어 있는 허수아비 같은 김우현 PD 느낌. 그렇죠. 아. 뭐 나 돌아갈래를 예. 하던가. 예. 약간 지금 꼴대 때는 지금 후보에만 예. 들어가서 지금 이게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올지. 예. 혹은 이 맞고 들어갈지. 아 이거 맞고 튕겨서 들어갈지 그 정도 수준. 아하. 그래서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예. 다 평가하고. 아하. 뭐 하여튼 평가해 달라고 올리는 거니까 몰라. 아무튼 이 색감은 진짜. 예. 저 너머에 저런 희망에. 예. 이런 건 정말 잘 찍은 사진이죠. 원영국님. 전 이것도 느낌 좋아요. 혼자 여행 가셨다 그러는데.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약간 좀 그런 거예요. 처음 사진 갔을 때. 들어가기도 뭐하고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찍기 또 좀 뭐하고 안 찍기도 뭐하고 해서 약간은 좀 주눅 들어있는 느낌.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진 그런 느낌. 저도 사진 찍으면 항상 이런 느낌이 날 때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제 마음이 뭐냐면 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해서 에 모르겠다 해서 찍었는데 좀 어색하게 찍는 그런 느낌. 이거 좋아요. 굉장히 좋은 사진이에요. 이거 그러니까 좋아요. 이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예. 이게 또 꼴이 들어가요. 이거 자세히 보면 여성분이 또 그러니까요. 있고. 근데 이제 그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아요. 조금 더 사람들과 친밀해진 여러 장을 찍어서 남긴 게 아니라 그냥 몇 장밖에 못 찍은 예. 급하게 찍은 아하. 근데 이제 이 철면피들은 아, 이 사진은 예. 깊게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이건 주민 주마우스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을 찍었냐 아니면 예. 이렇게 이 사람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어색하게 웃는 게 참 좋아서 찍었다고 주장은 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연출된 사진이에요.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. 카메라가 있는 상황을 들켰냐 안 들켰냐. 아하. 그러니까 어떤 사진은 확 들어가는 사진은 네. 이게 저 사람이 카메라를 본다는 사진을 사실을 잊어야 돼요. 그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. 캔디드 샷. 오, 이건 좋네요. 이건 좋은데 이것도 카메라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. 네. 이런 것들이 사연이 이 분홍색 차의 어떤 사연이 먼저 보이지 않고 네. 이분이 사진 찍는 게 느껴져요. 으흠.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? 예. 아, 난 이게 좋아요. Pick me, pick me, pick me up. 이건 근데 예. 이분의 어떤 연기력. 예. 이 셰프들이 연기력이 좋잖아요. 보조개가 있고. 아하. 그러니까 연기력으로 커버했어요. 이분이 셰프님이 지금 사진을 찍어준 거나 다름없는. 다름없는. 그렇죠. 지금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, 우리? 아, 우리 오늘
많은 분들이 탈퇴할 걸로. 이건 이제 옛다 샀으니까 찍어라 하고 이제 대주는.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진에서 예. 이 비눗방울도 중요하지만 네. 이분의 표정 봤어요? 웃고 있네요. 이 표정이 참으로 행복해 보여요. 그래서 이게? 너무 좋아요. 그냥 일삼아 그냥 알바해야 되니까 대충 그냥 시간대에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네. 비눗방울 놀이를 실제로 좋아하세요. 그죠? 네. 저 표정은 그런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도 굉장히 좋고요. 이거 후보에 올리죠. 아, 마땅한 사진이죠. 마땅한 사진. 오태성님은 네. 근데 네. 매주 후보에만 올라가는 징크스가 생기면 어떡하죠? 근데 아 이쁘네요. 여자분의 표정 보세요. 표정. 아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. 아? 아 진짜 이런 표정 어떻게 나오죠? 이거 연출한 거예요? 뭐예요?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죠. 근데 이 사진은 후보로 못 올라가는 게 예. 이 남성분 팔이 말이죠. 매너 손이 아니네. 좀 밑으로 가 있어요. 지금 그리고 나쁜 손, 나쁜 손. 표정도 말이죠. 나쁜 손. 이거 김민규님인 것 같아요. 셀카로 찍었을까? 여기 보세요. 삼각대 놓고 급하게 찍었던 스냅 사진입니다. 본인이에요 지금. 아하. 본인이 이렇게 연출을 못하고. 본인이 나쁜 손을 했네. 이렇게 부인이 사랑을 해 주는데 여친, 그걸 여친, 모르고 여친. 여친이 아니네. 휴가로겠지. 사이팬... 와이프의 화난 좀 글 좀 읽어라 좀. 난독증이 있어서 저는 글을 잘 안 읽거든요. 폰어플로 카메라 조작하기 바빴다.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데. 아, 이러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핸드폰 이게, 보고 있었던 얘기네. 이게 지금 나쁜 손이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있는. 그래, 글 좀 읽어요, 글 좀. 참나. 우리 이제 이런 사진 좋아해.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이런 사진 너무 좋아. 그렇죠. 요 사진이 말이죠. 이거는 막 사진이 볼 이러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. 우리 딸내미가 한 3살 때 한참 이렇게 했던 건데 어린이집에서 자꾸 이걸 시켜. 그러니까 애들은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찍어 놓는 거야. 너무 깊게 찍어. 이렇게 이쁜 척하고 찍는데 얼굴은 이쁜 척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게 재미난 거예요. 언밸런스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. 야. 이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. 명품이네 이거.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찍은 거라 지금은 네. 훨씬 실력이 느셨을 텐데. 네. 요거는 뭐 이제 좀 포커스도 잘 안 맞고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무슨 네. 코끼리 상아 흉내 내는 건데 떡으로. 네.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지금 조중혁님은. 야. 그 성격적으로 약간 이게 이제 그 일부러 붙인 그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붙인 스티커네. 아 근데 이렇게 뭐 가족 사진은 늘 예뻐요. 그럼요. 뭐 어쩔 수 없이 예뻐요. 이거는 남의 아이지만 너무 예쁘잖아요. 이게 한 1, 2년 뒤에 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. 지금 찍었을 때 사진보다. 아우 이쁘네요. 이 두 개 과자를 두 개를 딱 쥐고 안 놓치려는. 아이고 흔들려도 좋아요. 이렇게 이제 깔고 앉은 모습 이것도 예. 이거 진짜 좋은 카메라. 이거 엄마가 찍어줬겠네. 이거 조금만 좋은 카메라로 네. 조금만 더 구도를 생각하고 찍어주셨으면 예. 네. 진짜 이건 출품에 대박 나는 사진이에요. 이거 엄마가 찍어서 그래요, 엄마가. 아, 이거 엄마들이 사진학개론을 좀 보셔야 돼요.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깔려 있고 아빠가 찍었으면 이건 상관없지. 그럼. 그럼. 근데 또 아빠가 예. 아빠가 좀 이제 깔리고 이런 거 장난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거 질색이니까. 잘 놀아주는 아빠죠. 딸바보 아빠지. 엄마는 질색이에요. 네. 이게 진상이라고 맨날 욕먹으면서도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붙였을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너무 좋아서. 여기 지금 딸, 여자 둘. 네. 여기도 여자 둘. 여기 뭔가 둘이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고 있죠? 네. 요 두 여성 그리고 쌍둥이에요 얘네들은. 이 사진은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이 표정이.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올리면 누가 누군지 몰라 지금. 누굴 뽑아? 이 표정이 어떻게? 너무 좋아. 이 표정 잡은 것만으로도 이 두 분이 또 대화하는 것과 너무 좋아요. 색감도 좋고 노이즈도 예쁘고. 색감도 정말 잘 잡았어요.
카메라가 약간 후지 느낌이 나는데 카메라 뭐예요? 후지? 아 맞네 후지네 XT2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16mm 1.4네 또 이거 말이죠 이쪽으로 집중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멋지네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. 이거는 이제 아, 많이 댓글이 안 달렸네 댓글 저밖에 안 달았네요 10분이 좋아하시고 저는 못 봤어요 이 사진을 참고로 이런 사진이 인기 없는 거는 그 색감이나 막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면 이건 안 예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중하는 것과 이 사람 이런 건 좋아요 빛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지금 나팔로 집중했어요 이건 후보로 올라갈 좋은 사진이네요 그죠? 이원국님 우리 그 올라오는 사진 중에 후지가 참 좋은 게 많네요 후지 쓰시는 분들이 내공이 좋네요 네. 아유 이 표정은 진짜 뭐 이건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든 뭐 10년 전 카메라든 뭐 찍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정말 행복하고 그 기억을 잡아두는 것이 사진의 의미잖아요 이런 손과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이 손 느낌에서 우리가 아 많은 힘든 느낌을 이게 흔들렸지만 흔들려서 오히려 더 술 취한 느낌이 나는 세게. 이 사진도 굉장히 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. 야식하네 야식하 아 야식하 진짜 장영수님 보고 계시나? 나가지 않으셨을까? 아 장영수님 진짜 야식구레 야식구레가 아니라 야식하 야식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 이거 그렇게 비싼 카메라 아니에요 콘탁스의 전신 아닙니까 야식하가 야 네. 이거 응? 콘탁스 야식하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 색감이 어떻게 아...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난 이 색깔 이 사진 제일 좋아요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 할아버지인가요? 그 머리도 더군다나 또 하얀색이야 흰 머리에 지금 흰 등판이 이게 날아갈 법도 한데 이제 필름이라 안 날아가는데 아 네. 정말 색감만으로도 그냥 기분 좋은 아 이게 누군가요? 한국성님이시죠. 한국성님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네요. 못 본 사이에 사진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아 이분 사진 실력이 어우 키스. 아 수평이 좀 안 맞긴 해도. 아니 뭐 비슷해요. 이거 맞추기 네. 힘들어요 사실은. 요건 이제 진정한 사진 작가라면 좀 본인이 약간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고집을 부렸어요. 저는 이제 객관적인 눈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아 이런 사진은 뭔가요? 사우디캅 아 이런 사진 좋지 않네요 사우디캅 지금 이 사진 보는 순간 앞에 사진까지 지금 다 내공이 날아갔어요 이건 자살골 수준은 넘어 아 이거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다 몰았어요 아하. 아 한국성님 안 가셨네요 아하. 자 유치원 갔다 오셨는데 지금 한 방 먹으셨어요 한 골 들어갔어요 아하. 야, 골을 지금 어떻게 자기 골대로 넣나요? 거의 그 아니 왜 그거는 왜 올려가지고 거의 그 예전 그 설기영급 역대급 디드 이거 만약에 한국 선수였으면 예. 이 선수 입국 못합니다 이거 아하 이게 뭐야 이거 독일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이죠 사우디캅 정 가운데다가 두 사람을 그것도 손 봐 손 이게 뭐야 지금 여기도 두 사람 여기도 두 사람 이제 내심 김 감독이 이제 이런 이야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맞췄어요 하면서 이제 손은 무슨 배꼽 인사할 것처럼 네. 어른들은 잘 안 하는 이게 뭐야 이게 억지로 시켜서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좀 창피한 억지로 시킨 이런 듯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들 마음에 이 노래 할 때나 이거 올리는 거지 이 정도로 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니까 예. 느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발을 계속 올리라고 요구를 하네요 이 발을 너무 그 인위적으로 계속 올리네요 아하 이건 뭐 한두 명 자기가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거 이게 조금 이제 자연스러워지려면 남자분 발이 약간 한 발짝 뒤로 간다든지 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아, 있든 그리고... 이러고 있든 아. 남자가 아까 그 사진처럼 네. 항상 사진은 문제가 남자예요. 남자가 도와주질 않아요. 여자가 이렇게 치마까지 지금 이거, 딱 그거, 각도가 올라와서 그건 명품인데 어? 거기다가 지금 이 사진은 굉장한 작품이 될 뻔한 게 이 옆에가 좀 더 나왔어야지 지금 이 눈 봐요.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항상 자기가 찍고 싶은 것보다 넓게 찍으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중들이 봤을 때 딱 보이게 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? 어?
저라면 잠깐만요, 잠깐만. 이 시선을 지금 맞춰줬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, 저라면 여기 마우스 포인트 한번 갖다 줘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진을 찍었어야지. 이렇게.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. 이 바라보게 이렇게, 지금 맞춰줬어야죠. 이렇게. 지금 괜히 바보같이 이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. 꽃. 그래서 아, 이분 몰랐을 수도 있어요. 좀 심하게 얘기하면.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여기가 너무 잘려 있어요. 이게 그래. 얼마나 큰 지금 이야기거리인데. 그러니까 발 올리는 거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거만 본 거지. 마이크로 눈으로 발 올리세요 이런 거지. 발 조금만 신부님 막 신랑도 못 봤어. 신부님 그래서 오로지 신부의 발과 저 치마의 각도. 그러니까 바람 난다고 찍은 거야. 그리고 나서 각도 올라가니까 와 이건 정말 뭐. 우리가 강풍기 써서 한 거다. 아. 여기서 야, 충분히 이 각도가 농구할 때 버저비터 넣을 수 있는데 반대로 넣네. 이건 완전히 이건 페널티킥으로 그냥 바로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. 그러니까 지금 페널티킥을 먹었어요. 지금 레드카드를 먹었어요. 지금 다음 주까지 사진을 못 올리게 될 수도 있어요. 이건 좋아요 또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저 발을 올렸잖아요. 지금 신부님들마다 다 발을 올리라고 그래요. 어, 이 남성분은 협조가 또 되네요. 손이 약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? 나 누구 손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손이 사람, 야, 걸려. 이 사람 진짜 저질이네 이거. 왜? 큰일 날 사람이네. 아, 이 사람 왜 이래. 지금 우리